서정희 여사는요, 늘 하루를 큰아들의 도시락 싸는 일로 시작하십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아들 희석 씨는 매일 이 시간에 집을 나서요. 며느리 대신 벌써 10년 가깝게 아들의 아침 출근 채비를 도맡아서 해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새벽마다 나서는 아들을 보자니까 아휴,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한 거죠. 근데 며느리는 나와보지도 않네. 안 나와봐요. 그냥 지금은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전에는 안 다닐 지게도 안 그러더라고. 그게 좀 서운했지 또. 정작 며느리가 일어나는 건 3시간 뒤. 출근 시간 다 돼서인데요. 몽골 출신인 며느리는 아침밥 대신에요. 보통 이렇게 꿀물을 타가지고 마신대요. 너는 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꿀물을 타먹냐? 꿀을 맨날 사서. 아니 어머님 먹고요.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한번 다 드릴게. 아니 난 네가 사서 혼자 먹으니까 난 네 눈치분이라고. 네. 한 번도 나 안 타먹었다 또 그 없어지면은 아이고 이거 어머니가 다 타먹은 거 아니야? 그럴까봐 내가 한 번도 안 타먹었다. 그런 생각은 네가 어떻게 나. 꿀도 꿀이지만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뭔가 서운한 게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그거 사려면 야 용돈이나 좀 보태줘라. 언니 이거 비싸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싼 거 산 거예요. 이거.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비는 나는 쪼달린다고 자꾸 그런데 너는 할 건 너는 할 건 다 하잖아. 나는 쪼달려 갖고 있는데도. 저 돈이 지금 없어요. 월급 받은 지 오래됐어요. 네. 그니까 좀 덜 쓰고 네가 덜 쓰고 나 좀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지금은 돈 없어요. 아이고 시어머니도 어렵게 말을 꺼내신 것 같은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 얼마나 민망하셔. 돈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쓸 건 다 쓰지 할 건 다 하고 치사해 돈 달라 그러기도 치사하네. 근데요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아침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를 생각해. 왜 윤돈이 나한테 또 달래는 거예요? 제가 윤돈 지금 어머님한테 아예 주는 거 아니고 주는데 근데 또 달래면 내가 기분 아파요. 며느리는 작년 가을부터 매일 동네 세탁소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대요. 방직 공장만 20년 가깝게 다니면서 평생을 알뜰하게 모아서 이 집 한 채를 마련하셨대요. 밥 먹자. 우리 애기. 이제는 연세가 있어서 바깥 일은 못하지만은 며느리 대신 손주들을 돌보는 것부터 집안 일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으십니다. 며느리는 좀 미안한 감도 갖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7년 전 바깥 어른을 지병으로 먼저 보내고 이듬해 며느리를 얻기까지 그저 안 쓰고 모으는 게 유일한 삶의 신조였답니다. 맨 처음에는 집을 전세 살았어요. 13평짜리밖에 안 돼. 내가 이제 계속 돈을 맞죠. 이제 벌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자꾸 이제 은행에다 이제 저금을 한 거야. 그래서 난 이날 입다까지 누가 돈, 남한테 돈 안 꿨어요. 외상 같은 거 안 하고. 이제는 며느리도 봤으니까 신수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글쎄 아직도 아들 월급이며 생활비를 직접 챙기신대요. 도시가스가. 34,760원. 아이고 살림하는 사람들이야 늘 하는 얘기지만 대체 버는 돈은 똑같은데 뭐 그렇게 나갈 때가 많은지. 아유. 항상 돈이 몇백이 있어야 돼. 여기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돈 이제 생기면은 나는 여기다 갖다 채워놓는 거지 자꾸만. 아니 근데 큰아들 월급을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 월급인데? 처음에는 많이 불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집에 시집 왔는데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당신 와이프야. 이제 당신 월급은 나한테 줘. 내가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맡아봐라. 그리고 이제 통장을 다 내줬어요. 이거는 얼마, 적금 들어가는 거 얼마, 뭐 이거는 세금 얼마 얼마 해서 다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그러면 살림을 해라. 그렇게 손을 떼고 나니까 시어머님 만사가 편한 거예요. 반면 며느리는요,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남는 게 이제 여유가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나 이거 안 할게요. 다음에 봐서 할게요. 어머니가 다시 하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70세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요거 저거 다 해봤으니까 어머님이 다 못 잘라도 어머님이 다 해요. 계산해 주는데 나머지 돈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가지고 아니 어머니 나 안 받을게요. 그냥 어머니 받으세요. 어머님 다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 이날이 때껏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오신 거래요. 그렇다면 젊은 며느리조차 두 손 두 발 다 든 살림을 대체 시어머니는 어떻게 적은 돈으로 꾸려나가시는 거죠? 호박 얼마예요? 가방에 천 원이에요. 세 개 천 원? 양파는요? 일단 싸게 사기 위해서 발품 파시는 거 기본입니다. 시장에서 사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낫죠. 이렇게 악착을 떨어도 물가 탓에 가계부 사정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한 며느리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싶은 시어머니. 다시 며느리한테 돈 얘기를 꺼내봅니다. 너는 돈 쓰는 게 좀 넉넉한 거 그러니까 좀 생활비 좀 조금이라도 내면 안 되겠냐? 저도 쓴 돈이 좀 못 자르니까. 120이지 너 월급 타는 거. 내가 30만 원 주는 거에서 150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모질란다고? 네. 거기서 돈이 모질라냐. 나는 야 100만 원도 못 되는 거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너는 150만 원 가지고 모질란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월급에서 30만 원까지 떼주는데 부족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정말 믿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저한테 저 용돈 더 받을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용돈보다도 30만 원씩 너한테 주는 거 그거나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난 그거는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럼 너는 용돈을 그럼 얼마나 줄게? 생활비랑 좀 보태서 쓰기 얼마 줄 거야 그럼? 생각 좀 하고 제가 지금 월급 하는 거 월급 받는 거 지금 계산 좀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나 이렇게 됐나 봐. 그때는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돈 문제로 고부간에 속 시끄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돈이 다 왼수예요. 저도 못 자르니까 내가 어머님한테 못 들고 있지. 내가 일부러 좀 안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남편 월급 받았고 우리 도련님도 돈 주고 있는데 나는 애 둘이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쓰는 돈은 다 지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돈은. 그렇다고 해서 집에다가 뭐 쌀을 산다든가 뭐 양념을 사온다든가 뭐 사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저축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번에 말 들어보니까는 하나도 안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황당하지. 몽골 며느리지만 워낙 똑똑해서 돈도 잘 모았겠지 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심정인 거예요. 덕분에 중간에서 또 남편은 곤욕입니다. 집사람도 어머니 이거 집에 생활비 나가는 거며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또 어머니도 집사람 그 쓰는 거 나가는 거를 그걸 좀 서로 알아야 되는데 서로 알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대충 생각만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서로. 근데요 며느리가 또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종일 세탁소 일에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다니거든요. 제가 일 부르니까 꼭 돈 벌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 애들 또 학교 들어가면 제가 그때는 나이가 먹으면 일도 못하니까 지금 젊었을 때는 일을 해야 되고요. 아우, 근데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 정작 모아둔 돈이 없다니 말 그대로 진짜 환장할 노릇이겠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며느리가 모처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며느리와 똑같이 몽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친구들인데요. 몇 달 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또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허물없이 나누곤 합니다. 며느리처럼 일을 하는데요. 다른 게 있다면 다들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나 물어보. 나는 여기까지 시집 왔어. 일하러 왔는지 아니면 애 나도. 그래도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다들 친구들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 며느리. 오늘도 아주 화끈하게 돈 쓰네. 우리가 만나가 만났으니까. 어머나, 근데 집에 안 가고 또 2차 가는 거예요? 가자. 어디요? 노래방. 노래방. 아마도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모양이네요. 그 시간 늘 그렇듯이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너도 졸려? 하민이도 졸려. 왜 이렇게 엄마 안 와. 오늘따라 애들 아빠도 귀가가 늦는데 며느리는 함흥차사예요. 어머어머,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거는요, 글쎄 새벽 1시 넘어서예요.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좀 일찍 다녀. 애들 신랑들 생각해서 좀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꼴저꼴 안 보고 일찌감치 분갈이 시킬 걸 그랬다 싶은 시어머니입니다. 이래저래 정말 속이 착잡한 밤이죠. 다음 날 며느리 앵의 치맥이 이모와 함께 근처 백화점을 찾았는데요. 사실요, 며칠 뒤에 몽골의 친정집에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지금 우리 엄마 또 갔는데 이쁘게 가고 가야죠. 물론 친정 식구들에게 가져다줄 선물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커피. 네. 작년 이맘때 다녀왔으니까 딱 1년 만에 친정 나들인데요. 이것저것 챙겨갈 게 꽤 많은 모양입니다. 애들 먹을 것만 샀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뭐 아무거나 뭐 좀 안 샀어요. 뭘 이렇게 잔뜩 샀어? 이건 또 뭐야? 무슨 뭐 티도 사고, 아니 무슨 뭐 커피, 청소, 거기는 청소하는 것도 없나? 기구가? 청소하는 것까지 다 사갖고 가고. 아니 무슨 뭐 커피만 먹나? 커피 이렇게 많이 사, 거긴 커피도 없나? 자주 가는 데다가 갈 때마다 늘 이렇다는 거예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뭐든지 있으면 다 친정에 사서 보내고 돈이 어떻게지 저축을 못했는데 보험은 어떤 땐 보면 박스 채로 몇 박스씩 보내요. 많이 안 보내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요. 있는 건 보내는 거 아니고 없는 건 제가 보내는 거예요. 몽골에 없는 거. 물론 형편이 넉넉하다면야 친정에 자주 가는 문제나 또 친정에 물건 많이 보내는 일로 집안이 시끄러울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재선사 나오는 거 이거 봐봐. 8월 31일까지? 7월 31일이 아니라 8월 31일까지? 7월 31일 넘으면 7월 요번 말 넘으면 가산세가 가산세 몇 푼 앞에서도 벌벌 떠는 시어머니입니다. 너 좀 어떻게 생각해봤냐? 아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생각하는 시간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힘들어요, 어머니. 매일 아침에 일 나가고 매일 저녁에 와서 애들 공부시키고 뭐 좀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점점 허리가 또 아프고 이렇게 제가 일할 때는 허리 뜯기고 이래요. 근데 너가 힘드는 거 나도 아는데 나 힘든 건 생각 안 했냐? 생각은 했죠. 나는 애들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서로의 형편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먼저이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입니다. 뭐뭐 써? 어떻게 쓰냐? 대충 얘기해봐. 대학 학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12만 천 원. 아, 어떡해요. 결국 내용까지 꼬치꼬치 따지게 됐네. 저 어머님한테 10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 42만 원.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드렸어요. 52만 원. 6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너 90만 원 정도는 어디다 쓰는 거냐? 나머지는 적금 했어? 적금 들었어? 적금은 없어요. 적금 안 들었어? 네.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 생각 없이 그러니까 네가 막 써버리는 거야. 사실 며느리는 이래서요. 한때 분가를 원했다고 합니다. 나가 살고 싶으면 나가 살아라.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분가하고 싶으면 돈을 부지런히 마. 마가지고 분가해. 그럼 난 말을 안 해. 뭐 부태에 붙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 분가를 하고 싶어도 시어머니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당장 분가할 형편이 못 되니까 이래저래 답답한 거예요. 이튿날. 언니 어디 가실 거예요? 뭐도 와봐 잠깐만. 뭐 보러? 저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 너도 좀 말하고 뭐 같이 알아볼 게 있어서 와봐. 요새 집 시세가 어떤가 알고 집 올랐나 내렸나 좀 집값. 왜 여기 집 팔려고요? 아 그거보다도 너도 좀 집이 시세가 어떤가 좀 너도 좀 보라고 알아보라고. 그 어머니 문제 알아보세요. 나 지금 올라갈게요. 왜 같이 가 이리 와. 네가 꼭 가야 돼요? 왜 같이 가서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 갑자기 왜 또 이러시나 싶은 며느리 억지로 따라가기는 갑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부동산.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웬일이세요? 아유,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근처 아파트 시세부터 물어보는데요. 20평 정도면 이제 24평은 이제 24평형이죠. 자기네들 식구들은 살 수 있어. 그럼요. 그럼 방 몇 개요? 방이 세 개예요. 방 세 개요? 얼마예요, 그 정도는? 그런 거는 이제 오래된 거는 뭐 1억 5천부터 또 이제 최근에 것까지 하면은 2억이 넘어요. 어? 보통? 네, 거기 이제 기존층 해서 거의 2억 4천, 2억 5천 갔어요. 비싸긴 비싸구나.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 시세를 몰랐나 봐. 이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나이 돈 물어보니까 네. 저축 하나도 안 했대. 모아놓지를 안 했대요.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돈도 좀 모아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도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장차 둘째 아들도 결혼시키고 손주들 방도 만들어주려면은 돈을 모아서 분가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쪼달림 없이 쓰잖아. 그냥 저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 네가 좀 알아보고 피부를 느껴보고 이제 그만큼 저축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걸 느껴라. 이제 그래서 같이 부동산 간 거죠. 아직은 제가 아파트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돈 때문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 고부가 며느리의 고향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오는 내내 고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이렇게 매년 와도 좋냐? 해마다 와도 그렇게 몽골이 좋아? 그럼 좋죠. 내 나라니까.
네 친정에 자주 오는 거 좋아서 이렇게 매년 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안 데리고 왔냐? 나도 좀 한 번 좋은 데 데리고 와보지.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비 온다. 빨리 들어가자. 해마다 기회만 되면은 친정에 오는 며느리가 못마땅했다. 이겁니다. 좋다. 그런 고부의 사정을 알리 없는 친정 식구들. 아이고 반갑게 고부를 맞아요.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안사돈하고는 특히 막역합니다. 근데요, 몽골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제일 먼저 대접하는 게 있거든요. 마셔. 우유야? 조금 마셔. 수태차라고 불리는 몽골의 전통 우유차인데요. 우유와 찻잎을 넣어서 끓인 거예요. 근데 우유차보다 서여사의 눈길을 빼앗은 게 있는데 바로 한국제 냉장고 55. 내가 왜 사요, 어머니? 나 어머님 내 돈으로 샀는 줄 알아요? 내 엄마가 사. 엄마가 사죠. 오빠 사. 아니 한국 거니까. 그렇지. 한국 거니까. 대위 한국 거. 어머님 나 이거 밥 좀 샀어. 네? 이거 샀어. 한국어서 샀어 나. 이거 좋아. 이게 사서 저거 지금 또 사. 이거 좋아. 샀어. 한국어서. 괜한 오해도 할 만한 게 집안 곳곳에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 보탤 선물들도 있어요. 마이크를 하트님 봐봐. 예뻐. 오빠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직접 사온 옷들입니다. 이거 작은 오빠 거. 근데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따로 사돈들의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돈 없다고 그러시더니 웬일이세요? 긴 거 내 쌈짓돈이지 뭐. 돈이 없어도 그냥 조금 이렇게 해놨다가 몽골에 며느리네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건 못 사오고 이런 거라도 좀 한 가지씩 좀 사와야지. 근데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선물 말고도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물론이고 올케한테까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이라고 또 와서 인심 쓰네 식구들한테. 아이, 그냥 모르는 체 하시지. 굳이 또 돈 얘기를 꺼내시나 싶네. 가정을 위해서 돈 알뜰히 쓰고 살뜰히 쓰고 저축도 해가면서 생활비도 엄마한테 좀 보태주고 해가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제 몽골에는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럼 거기서 죽으라고 그런 말이지. 그거는 네가 말을 잘못 알아. 아니야, 그 말이 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지. 오지 말래 뭐. 그럼 매년 있다가 와. 난 내가 돈이 많이 벌었어. 10년도 너무 멀어요. 5년 있다가 그럼 괜찮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순간 분위기가 아주 묘해집니다. 매년 오면 이렇게 선물 사오고 뭐 사오다 비행기 싸기며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돈 좀 모아지고 형편이 되면 와라 그거지. 친정어머니 역시 갑작스러운 한국 사돈의 이야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 오빠들 우리 엄마 옆에 또 그렇게 잔소리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죠 당연히. 아주 기분 좁가 왔는데 지금 확 열이 받아 오는데 여기 앉았죠. 과연 친정 어머니는 사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저 야, 또 그 지금 누가 우뚝 흔들때 어른도 와가 이미 지금 혹시 бүх сургалтын мөнгөнүүд одоо том болоод бүгд тэр чинь мөнгөтэй холбоотой юм чинь тэгж хэлж явах зүг. Ерөөсөө тэр хаач газар ээж ав тэгж хэлнэ ялгаагүй. Итэнэл. 고부가 일찌감치 큰 오빠네서 짐을 쌌네요. 아니 어디 가요? 그래 오빠는 따로 살고 엄마는 따로 살고 가끔씩 여기 엄마가 놀러 오고. 친정 어머니는요, 큰 오빠네서 한 30~40분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어제 일 때문인지 고부의 분위기가 서먹합니다. 아유,
앞으로 여행 내내 친정 어머니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아빠 그런 있고 뭐 맞다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소파야 여기 보내준 거야. 맞아. 여기 어머니 보내준 낯익은 물건이 꽤 반가우신가 봐요. 근데 있네, 어머님 이거 기억이 나세요? 그래 그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 그래요? 식단 다 이거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집안 구석구석에 시어머니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 이렇게 쓰니까 좋네. 그냥 필요치 않고 버리고 그러면 안 좋은데 다 여기 와서 보니까 다 필요한 거네 이게. 내친 김에 마을 풍경도 제대로 내다봅니다. 들판도 다 보이고 보니까 울타리 다 나무를 이렇게 다 해놓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울릴 수는 없는 것 같아. 다 떨어져 살아서. 근데 이 집에서 안 싸더니 혼자 지내고 계신다니 세상 얼마나 적적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진짜 이렇게 물이 귀할 줄 진짜 몰랐네. 몽골이 한국보다 척박한 지역이라는 건 TV에서 본 적이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렇게 물을 다 사서 생활할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옷 앞에 있다. 이게 네 옷 숨겼다 그냥. 한국에서는 물 걱정 없이 살았던 며느리도 신정에 오면은 고된 수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통이 얼마야? 한 통에 55원인데 두 개 탔으면 110원이야. 새삼 물이 귀했던 옛날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며느리도 이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 보냈겠죠. 막상 이 몽골이라는 데를 와서 보니까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절에서 저희 친정 생각해서 참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해갖고 이제 와서 좀 이해를 해줘 내가.